안녕하세요. 맞았습니다. 매일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의 저녁 티어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저녁 선호도 조사, CNN이 선정한 한국하면 떠오르는 저녁 음식, 이상향 월드컵, 유저들의 저녁 선호도 빅데이터, 구글 데이터 센터 저녁 5시부터 7시 사이 검색량을 참고하긴 개뿔, 이번에도 역시 100% 제 주관으로 티어리스트를 선정하였으니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틀린 것 같다면 님 말이 다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킨과 삼겹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이번 티어리스트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인 만큼 좀 거하게 먹고 싶은 날도 있고, 하지만 너무 또 비싸면 높은 티어를 주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명료하게 저녁 고민을 할 때 위에서부터 쭈르륵 내려오면서 메뉴 보다가 이거다 싶어 고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치킨은 정말 신이 베풀어준 음식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무려 29,373개였습니다. 직영점과 개인 브랜드까지 합치면 8만 개에 가까운데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의 치킨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많은 만큼 메뉴도 정말 다양해요. 당장에 치킨만 따로 떼서 티어리스트를 제작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사실 그래서 원래는 티어리스트에 따로 넣을까 하다가 치킨으로 같이 묶어둔 음식이 있는데, 최근에 깐풍치킨류를 꽤나 즐겨 먹습니다. 밥반찬 느낌도 나서 좋더라고요. 치킨만큼이나 한국인에게 정말 친숙하면서도 먹은 느낌 나는 그런 음식이라면 삼겹살일 겁니다. 그런데 삼겹살 쪽은 아쉬운 소식만 최근 들려왔었죠.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겹살 외식 평균 가격이 19,211원으로 22년도 대비 6.7%가 상승하였다 밝혔습니다. 올해 초에는 2만원을 넘겼다는 기사도 종종 보이곤 했죠. 물론 삼겹살 가격만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 외식을 상징하는 메뉴였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실 가격도 가격인데 1인분 그람수가 150g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봐서 더더욱 밖에서는 제가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저녁 메뉴 OP마크를 붙여주었느냐? 저는 집에서 삼겹살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냥 구우면 또 기름 다 튀고 집이 난리가 나요. 보통은 두루치기 느낌으로 볶아 먹는데요. 레시피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근본육에서 산 한돈 냉장 삼겹살입니다. 100g에 1341원 할 때 냉큼 샀습니다.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1kg 정도 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데 좋더라고요. 단 어느 한 군데를 고정해서 구입하지는 않고요. 홈플러스에서나 쿠팡에서나 이곳저곳 목살이나 삼겹살 세일할 때 챙겨서 구매하는 편입니다. 한돈 삼겹살의 경우 이벤트를 끼면 100g당 1300원에서 1500원대로 보통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산 삼겹살은 1100원 선까지도 내려갑니다. 단 이런 삼겹살의 경우 비계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싸게 먹는데 뭐 하며 가위로 쓱쓱 잘라냅니다. 제가 빨갛게 볶아 먹는다 그랬죠?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삼겹살 500g 기준입니다. 간장 1테이블스푼, 미림 2테이블스푼, 올리고당 1테이블스푼,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굴소스 1/2 테이블스푼, 참기름 1 테이블스푼, 다진 마늘 1 테이블스푼, 고추장 2 테이블스푼,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킥인데요. 쭈꾸미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정말 집에서 자주 가족들이랑 이렇게 해 먹어서요. 마켓컬리에서 압구정 쭈꾸미를 몇 팩 사두었는데 고기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아 먹습니다. 300g에 6,000원 정도 세일할 때 구비를 해두었습니다.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해물도 들어가서 맛이 훨씬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만들어둔 양념 중 3분의 1을 고기에 부어 버무린 뒤 센 불에 볶기 시작합니다. 타지 않게 최대한 잘 섞어주며 어느 정도 겉이 익었다 싶을 때 쭈꾸미를 다 붓습니다. 이후 야채를 넣고 남은 양념을 다 부어서 끝까지 익혀줍니다. 국물 처럼 양념이 자박자박해지니 속까지 익히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삼겹덮밥 완성입니다. 지금 만든 양이 4인분 정도 되는데 고기랑 쭈꾸미값만 12,500원 정도 했고, 양념이나 야채, 밥을 대강 더해도 꽤 저렴하다 느껴지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고기를 볶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티어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쌈과 족발을 두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둘 다 한 번 시키면 필요하긴 하지만 막국수나 각종 야채, 마늘, 고추, 심지어 어떤 집은 순대국 비슷하게 국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집은 뭔가 바삭하지 않은 전 같은 걸 주기도 합니다. 이게 뭐 맛있긴 한데 특히 혼자 산다면 남겼을 때도 애매하고 남은 음식 처리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보통 양이 많아 남겼을 때 다음날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먹기엔 보쌈이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서 둘의 티어를 갈랐습니다.
그에 반해 햄버거는 정말 편합니다. 특히 자취생 입장에선 쓱 먹고 포장지 둘둘 뭉쳐서 버리면 끝이거든요. 메뉴 바리에이션도 다양하고요. 저녁을 꼭 매일 거하게 먹을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햄버거 먹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찌개류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다 좋은데 보통은 점심때 이런 것들이 좀 땡겼던 것 같고 저녁엔 부대찌개로 좀 더 다양하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먼저 넣어서 먹고 나머지를 먹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부대찌개 라면을 먼저 넣어 드시나요? 나중에 넣어 드시나요? 2티어로 내려가겠습니다. 곱창을 상위권에 배치하였습니다. 점심엔 절대 생각나지 않지만 가끔 위반하고 싶다, 가끔 폭주하고 싶다, 가끔 기름맛을 느껴보고 싶다 할 때 생각나는 저녁 메뉴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가격 걱정만 없다면 좋아하는 음식이라 생각이 들어 2티어에 두었습니다. 마라탕은 최근 상승세를 기록한 지 꽤 되었죠. 사실 저는 마라탕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챔피언 숙련도 아니 음식 취향에 안 맞는 것 뿐이지 확실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강타하고 있는 메뉴가 맞습니다. 저는 마라탕보단 옆에 있는 샤브샤브를 더 좋아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등촌칼국수라고 해서 코리안 스타일 빨간 샤브샤브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요즘 야채값이 너무 올라서 미나리가 포인트인데 미나리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3티어를 보시면 뭔가 유명 메뉴들이 대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자가 왜 3티어냐, 회가 왜 3티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보통 피자는 시켜도 주말 점심쯤 먹습니다. 저녁에는 피자를 보통 안 먹고 다른 거를 찾는 편인데요. 그것도 점심에 방문 포장해서 40% 할인 받고 2만원 초반대로 끊는 게 목표거든요. 요즘 피자 값이 너무 비싼 게 아쉽습니다. 예전에 피자 먹고 나서 냉동으로 보관한 뒤 아점으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그러곤 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피자를 한 판 딱 시켜먹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점심에 12,000원, 13,000원에 피자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거기가 차라리 좋더라고요. 회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한 번 먹기에 너무 비쌉니다. 예전엔 예를 들어 겨울이 되면 방어회 먹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회를 한 접시 시켜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초밥도 그런 맥락으로 요즘 거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회가 땡길 땐 연어 500g 필레 같은 거 코스트코나 할인을 받아서 사둔 뒤에 나중에 회덮밥 하나 시켜서 슬라이스를 한 점씩 밥 한 숟갈에 얹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정말 호강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일본 여행에 가서 현지인분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었는데 한 일본인분이 갑자기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회를 3점 한 번에 집어서 드시는데 정말 당황했습니다. 따라 먹어봤는데 당연히 맛있죠. 그 뒤에 그분께서 회를 더 시켜주셔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티어리스트 뒤쪽을 보면 게장이나 아구찜, 해물탕, 조개구이가 모두 하위 티어인 것을 보고 아 이 사람 그냥 해물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요리 보셨죠? 쭈꾸미 넣고 볶는 거. 해물을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가시 같은 거 골라내는 게 피곤하다거나 특히 갑각류들은 가격 대비 수율이 정말 떨어집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이런 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물론 아구찜은 20년 전에도 콩나물찜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던 메뉴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어서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감도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가시제거 고등어 이런 것도 잘 나오더라고요. 집에 몇 마리 이미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하였는데 삼겹살 먹을까는 자연스럽지만 해물탕 먹을까? 아구찜 먹을까? 는 선뜻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조개구이는 몇 명 먹다가 탈이 나는 걸 또 봐왔어서 개인적으로는 불호입니다. 굽다가 힘 다 빠져서 다 먹고 나도 뭔가 배가 안 차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치킨과 삼겹살 그리고 김치찜과 회덮밥에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요즘 김치찜에 순두부로 옵션 바꿔서 먹는 게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명이 있을 때 회덮밥에 돈가스 시켜서 나눠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은 PS표 저녁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메뉴 고민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